이번 영상은 뭐 간단한 영상인데, FPV 하는 유저라면 다 갖고 있는 이 고글, 예, 고글입니다. 이 고글의 배터리가 필요하겠죠? 네, 배터리가 필요한데, 이 배터리를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예,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은 이렇게 그냥 좀 작은 배터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외장 배터리를 선으로 길게 연결해서 배터리는 주머니에 넣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.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옆에다가 배터리를 끼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. 머리가 되게 거슬리기 때문에. 그리고 잘못하면 이 선이 자꾸 빠져요. 이게 타이트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요즘은 저는 배터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 디지털 DJI 고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도 이 클립이 있어갖고 전 여기다 벨크로를 껴서 배터리를 위에다가 고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하고 편하죠. 근데 선 길이가 짧고 선 길이가 된다 해도 자꾸 이제 쓸 때는 끼고 안 쓰면 또 뺐다 꼈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에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하나 달아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를 위에다 묶고 이 케이블에다가 전원 케이블을 꽂아주고 이 스위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켜졌죠? 지금 소리 나죠? 네, 켰다가 껐다가 아주 편하게 쓸 때는 켜서 사용하고 벗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놓으면 끝입니다.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배터리 준비해 주시고 이건 원래 기존 배터리에 있던 선인데 원래는 이 스위치만 있고요. 이렇게 선이랑 스위치만 있는데 이거죠. 이 선인데 예, 전 배터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원래 달려 있어요. 원래는 없습니다. 원래 이 부분이죠. 이 스위치는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타이트한가? 슈퍼로 이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수축포가 사이즈 맞는 게 없어서 이렇게 수축포 두개 이렇게 잘라서 편법으로 좀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여튼 이렇게 됐고요. 완성입니다. 위에 놓고 화이트 장착하고 아주 간편하죠. 끝!